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준생의 시력병과 백수병을 말끔히 치료하는 잡닥터 강은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NCS 크루 출제위원들과 NCS 입문서를 공동 집필하고 이제 이게 출간이 돼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문제 해결 능력 핵심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업에 원하시는 직무로 성공적으로 취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실 준비 되셨나요? 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모듈과 응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하위 영역이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적 분석 사고, 뭐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로 나뉘어져 있고요. 문제 처리 능력은요, 크게 문제 인식과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및 평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응용으로 들어가시면요, 크게는 명제, 그리고 뭐 논리게임, 배치, 상황 판단형 문제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문제 해결 능력의 일반적인 사항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요, 업무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어떤 뭐 창조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일단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실제로 직장 생활 해보시면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직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직면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고요, 아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특히 이 4차 산업시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리고 엄청난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직무 목표가 있고요, 또는 기업에서 정해진 목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어때요? 현재의 모습은 그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이 안 돼 있죠. 굉장히 그 갭 차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목표하고 지금 현상 간에는. 근데 그 차이를, 그 갭을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 또는 의논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와 문제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곤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점이란 뭐냐? 문제점은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졸음운전을 했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졸렸거든요. 그러면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졸음운전 하다가 전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전복사고는 바로 문제예요. 근데 전복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졸려서 졸음운전 하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전복사고는 문제, 졸음운전은 문제점이라고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유형이 있어요. 일단은 해결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나눌 수 있고요, 직무 어떤 과정상, 업무 수행 과정에 따라서 문제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해결 방법에 따른 문제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창의적 문제가 있어요. 창의적 문제는요, 지금 당장 그 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탐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요. 그 많은 답 가운데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수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 분석적 문제는요,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에 예견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당연히 답의 수가 창의적 문제에 비해서는 한정도 있고 적죠. 그래서 이 분석적 문제는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자, 문제 유형 중에 해결 방법에 따른 문제 유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 따라서 문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발생형 문제가 있고 탐색형 문제가 있고 설정형 문제가 있어요. 발생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시제로 치면 과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이미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가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뭐 성능이 불량하다든지,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영업 손실이 났다든지 이렇게 이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 발생형 문제는 시제는 과거인데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준을 이탈한 이탈 문제가 있고요. 기준에 미달한 미달 문제 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를 의미하는 탐색형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발생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잠재되어 있어서 아직 인식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잠재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막 진행 상황을 볼때 이게 나중에 미래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예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예측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야, 보다 좋은 제도나 기술을 발견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향상 가능한 발견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를 시점으로 하는 탐색형 문제고요. 자, 설정형 문제는 시제가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장래에 어떤 그잘 경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미래지향적이고요. 어떤 새로운 과제나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를 설정형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좀 구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요 지금 그 제시된 조건을 보면 기억이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나왔어요? 현재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현재는? 아, 일단 탐색형이에요. 그럼 탐색형 어디 있어요? 여기 두개 있어요, 지금. 탐색형, 여기 탐색형. 자, 근데 니는 보니까 잠재되어 있어서 보지 못한대요. 잠재, 아이고, 잠재, 여기 잠재. 그래서 조사나 분석, 그 다음에 진행 사항을 예측이네. 아, 예측이네. 그러면 미달, 탈락, 예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다 좋은 제도나 기법, 기술을 발견. 그래서 발견, 결국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표시해 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중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에는 어떤 사고들이 필요하냐? 일단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해요. 전략적 사고는 뭐냐면 요 당면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바로 전략적 사고고요. 분석적 사고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고,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이라든지 뭐 방법론적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본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C 회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기업이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시장을 철수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C 회사가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에, 어메, 철수했는데 C 회사의 제품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결국 C 회사는 비용을 절감한 게 아니라 수익을 버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의 사례고요. 자, 니은 사례는 업계 1위였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A 회사에 근무하는 김 과장이 웰빙 열풍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MSG를 첨가하지 않은 웰빙 사료 출시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야, MSG 없는데 무슨 자극적인 맛이 나겠어. 야, 그리고 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에이, 그리고 야, 누가 그 애견의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웰빙 사료를 구매하고자 하겠니? 그런 소비자 많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 웰빙 사료 개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니은 사례는 어떤 사례예요? 과거의 어떤 인식의 틀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물과 인식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배웠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박 과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요 정도 문제는요,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예. 문제 안에 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답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안 해. 그냥 성급하게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편견, 고정관념.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요, 그 어떤 직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도 못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발전, 개인도 발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경우 문제 해결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하게 아주 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되겠죠. 거기다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자료. 요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자료를 너무 많이 그냥 그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좀잘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문제 해결의 방법. 사실은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구분을 하시는데 소프트 어프로치, 뭐 하드 어프로치, 뭐 퍼실리테이션 이것을 서로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아셔야 돼요. 자, 소프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요. 같은 문화적 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이해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제3자가 결론을 미리 그리고 있어요. 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신의 권위나 공감의 의지에서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소프트 어프로치는 같은 문화적 토양이거든요. 근데 하드 어프로치는 상이한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의견 조율이 필요해요. 의견 조율. 그래서 소프트 어프로치가 암시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면 하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논쟁, 협상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때야 되냐면 사실과 원칙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을 해요. 그래서 전원이 합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드 어프로치예요. 자, 근데 반면에 퍼실리테이션은 뭐냐면 퍼실리테이션이 촉진이라는 건데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제3자가 타협과 조정을 이끌었고 제3자가 설득을 해서 합의하도록 일치점을 찾도록 굉장히 강하게 개입했는데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프트 어프로치나 하드 어프로치처럼 합의점이나 줄거리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내가 결론을 딱 지어놓은 다음에 그대로 따라가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결론이 애매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해관계의 조정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어프로치를 통해서는 미리 제3자가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막그 만족감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는 팀워크도 강화되고 창조적인 해결 방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소프트 어프로치, 하드 어프로치, 퍼실리테이션 이세 개를 좀 여러분이 비교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비교하시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 합의 영역이 사고력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이 있는데 그 사고력에 는 창의적 사고, 뭐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있거든요. 그 사고력의 창의적 사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는 뭐냐면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되게 독특해요. 개성 있고 독특하고 막 확산되는 사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전인적인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요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막 선천적으로 타고나가지고 그런 유전인자를 갖지 못하면 창의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거.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바르지 못한 걸 찾아야 돼요. 독특한 것을 의미한다. 맞네요. 가치가 있어야 하고요. 맞아요. 창의적 사고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발하거나 신기하며 독창적인 것으로서 유용하고 적절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창의적 사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다시 결합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힘을 말한다. 맞네요. 창의적 사고는 정보와 정보의 조합이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사회나 개인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요것도 맞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특성?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개발 가능하다 그랬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4번이 바르지 못하네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볼까요? 창의적 사고는 창의력 교육을 통해 개발할 수 있으며 모험심, 호기심, 적극적, 뭐 예술적 집념과 끈기, 자유분발에서 높은 창의력을 보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는 자유연상법, 강제연상법, 비교발상법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자유연상법은 뭐냐?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제연상법은 뭐냐? 힌트를 하나 줘요. 힌트를 주고 여기에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봐. 연상해봐. 그거예요. 그리고 비교발상법은 뭐예요? 주제의 본질과 닮은 것. 비교해서 좀 닮은 것을 딱 주고 생각해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연상법의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고요. 강제연상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체크리스트고, 비교발상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NN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자유연상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 주제를 보고 막 생각나는 것을 막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 신짜를 출시해요. 이게 주제예요. 아, 신짜를 출시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판매량을 늘려볼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한 친구가 일단은 우리 회사 내 직원들의 반응부터 살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어. 그때 또한 친구가 그러면 그렇게 뭐 회사 내 직원들의 반응도 살피고 홍보를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경쟁사의 자동차하고 우리 신차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주제에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생각나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자유연상법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 브레인스토밍은요, 미국의 알렉스 오즈번이 고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방법도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야 돼요. 일단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구체적이면서 명확해야 뭐 자유롭게 그 아이디어가 발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을 볼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좌석 배치가 나는 누구의 등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얼굴을 볼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든, 누구나 발언 가능하고 모든 발언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요. 큰 용지가 필요해요. 얘하고 얘는 지금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정말 자신들의 의견을 막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걸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막 리더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권위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 말하면은 그건 내 의견하고 다르니까 말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리더를 선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평가 금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평가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 아니어도 돼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5명에서 8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브레인스토밍의 그 진행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에는 법칙 있어요. 법칙. 법칙 알아볼게요. 일단, 비판 언금이에요.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별로야. 이건 괜찮은데 평가하지 않고 무슨 말이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양이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발할 거기 때문에 선택할 거기 때문에 양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질보다 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자소서를 작성하시거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도 통용하는 법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자소서 작성하시고 면접 대본 만드시다 보면 뭐 해야 돼요? 에피소드가 되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피소드는 양보다 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피소드도 질보다 양이에요. 내 에피소드가 좀 별거 아니어도요. 내가 거기서 주장하고 증명하는 뭐 직무 역량 키워드나 뭐그 기업 역량 키워드가 굉장히 그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된다면 그 에피소드의 낮은 질은 향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에서도 질보다 양이고 자소서나 면접 대본에서도 질보다 양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결합과 개선이라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보고요. 내가 또막 다른 아이디어를 막 수정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이디어하고 내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일종의 편승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언금, 자유분방, 질보다양, 결합과 개선이라는 그런 4대 원칙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이 이 4대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의적 사고 개발 방식 자유연상법, 브레인스토밍을 위주로 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강제연상법 알아볼게요. 힌트를 주는 거야, 이렇게. 신차 출시라는 주제의 힌트가 뭐예요? 판매 방법. 신차 출시를 하는데 판매 방법. 이걸 강제적으로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국내도 아니고 국외로 수출을 하는데 이제까지 수출해 본 적이 없는 신규 해외 수출 지역을 한번 물색해 볼까? 힌트. 이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판매 방법이라는 힌트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힌트 두 번째. 판매 대상. 아, 그래? 그럼 판매 대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차를 출시할 때는 중장년층을 위주로 하는 신차를 출시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이 아니라
그뭐 30대, 20, 30대를 겨냥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판매 대상이라는 어떤 힌트에서 강제적으로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제 연상법에는 주로 어떤 게 있느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강제 연상법에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 발상법 알아볼게요. 주제와 본질적으로 닮은 것을 힌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적인 것만 살짝 닮은 게 아니라 내면까지 본질적으로 닮는 것을 힌트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제가 신차 출시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지난달에 비누를 새로 출시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래? 지난달에 이거 그 신상 비누 나와서 히트 쳤잖아. 그러니까 그 비누 판매 전략을 벤치마킹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게 바로 비교 발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 사고개발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거 한번 볼게요.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새로운 색조 화장품 출시라는 주제에 대해 지난달에 히트를 친 향수. 이건 뭐죠? 비교 발상법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지난달 신상품이 향수의 판매 전략을 토대로 새로운 색조 화장품의 판매 전략 아이디어를 도출하려고 해. 비교 발상법이야. 비교 발상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NN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새로운 색조 화장품 출시라는 주제에 대해 판매 방법이라는 힌트를 미리 정했어. 아, 이거는 강제 연상법이네. 미리 정했으니까. 이거는 비교 발상법이고. 그럼 강제 연상법이에요. 강제 연상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찾아봅시다. NN법 체크리스트.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새로운 색조 화장품 출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 판매량을 늘려. 그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볼까? 회사는 신입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볼까?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등 자유롭게. 아, 이건 바로 뭐예요? 자유연상법이네. 아이고야. 자유연상법인데 자유연상법에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논리적 사고를 볼게요. 논리적 사고라는요, 전후관계 일치 여부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어떤 걸 접하든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내가 저 상대를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논리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재구축하는 상대 논리의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향상시키면 되지, 개선하면 되지 이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나 숫자 등을 사용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 사고인 거예요. 그다음에 나하고 저 상대가 의견이 달라요. 근데 설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은 존중해 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상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설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설득은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논쟁이 아니고요.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 구조를, 뭐 상대 논리의 구조와 같은 논쟁,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그게 바로 설득인 거예요. 그래서 설득은 논쟁이나 다툼과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논리적 사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요. 피라미드 구조화 방법하고 소화 기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화 방법은 뭐냐면요. 하위 사실로부터 상위의
자기 주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 메시지를 통해서 메인 메시지를 만들고 메인 메시지를 통해서 최종 정보를 도출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아, 요게 피라미드 구조화 방법이고요. 그럼 수합 방법이라는 무엇이냐? 눈앞에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자문자답하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완성된 문장을 통해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SWOT 기법을 제대로 활용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는 정보거든요.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우리 회사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요.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대요. 그런데 이건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전체가요. 일제히 적자 결산을 발표했대요. 우와. 그런데다가 주식시장에서 몇 주간 조금씩 주식이 하락하고 있어요. 자, 요런 어떤 그 문제 상황, 눈앞의 정보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 그래? 지금 뭐 그 자동차 판매 대수도 막 마이너스인데다가 주식값도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완성된 문장이죠. 완성된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서는 안 되네. 근데 다른 그래? 지금 주식값이 그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자동차 관련 주식을 사야 할 적기 아니야? 사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사서는 안 된다. 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완성된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SWOT 기법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업 같은 경우 전후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이게 뭐라 그랬죠? 논리적 사고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을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거 여기 두 개. 바르게 묶은 것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상대의 논리에서 약점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재구축한다. 이건 뭐라 그랬죠?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 논리의 허점을 찾아서 내 생각을 재구축하는 상대 논리의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공감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논쟁이 아니라 논증을 통해서 정교해지는 거 설득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았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이번에는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뭐 논리적 사고 알아보고 세 번째로 비판적 사고 알아보는데요.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주장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평가하는 능동적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의 기초를 두고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고요.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지적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지적 회의, 지적 정직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다른 관점에 대한 존중 등의 태도가 매우 필요하고요.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근데 요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거. 정말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자,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럼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비판적 사고의 주요 목적은 단점을 파악하려는 데 있다. 아, 이거 아니죠. 비판적 사고는 타고난 것이지 학습할 수 있죠. 훈련을 통해서 다 가능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우리의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돼요.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저나 주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동적 사고. 맞죠? 맹목적이고 무원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했더니 막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원칙도 없이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기업 이윤이 들어간 건안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비판적 사고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종합적인 분석, 검토를 통해서 타당한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증, 추론, 증거, 가치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며 타고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영역 지금까지 사고력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고력 밑에는 창의적 사고, 뭐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러면 문제 해결 하위 두 번째 그 하위 능력이 뭐냐? 문제 처리 능력이거든요. 그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제 인식과 접근 방법이 필요해요. 자,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문제를 인식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을 분석하고요. 주요 과제를 도출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에는요. 3C 분석과 수학 분석이 있어요. 과거에는 수학 분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출제돼서 그런가 3C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3C 분석이 뭐냐? 고객, 경쟁사, 자사.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요세 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야, 고객이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나? 자, 그다음에 자사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목표와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얼마나 일치하지? 차이가 없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경쟁사는, 야, 그 경쟁 기업이 우리보다 우수한 점은 뭐야? 그리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3C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막 기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데이터예요. A라는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기회로 보고요. 똑같은 A라는 데이터라도 나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해. 그러면 위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회, 경제, 정치, 기술, 정보, 고객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내부 환경은요, 경쟁자하고 비교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돈, 정보, 시간, 이미지 등 그래서 그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환경을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강점부터 볼게요. 강점은, 내부 강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에요. 우리의 핵심 역량이 뭐지? 우리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 내부 약점은 뭘까요? 회사한테 부족한 거, 우리 회사가 뒤처진 거, 개발이 필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외부 기회가 있어요. 외부 기회는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 향상의 기회가 있다든지 수익성 향상의 기회가 있다든지. 그럼 외부 위협은 뭐냐? 매출 악화의 위협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익성 악화의 위협이 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점과 기회를 연결해서 SO 전략이라 그러는데 강점을 통해서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 강점을 통해서. 뭐냐면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 구조 같은 것을 그 시장을 확대하는 거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SO 전략이라고 하고요. W 전략은 내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약점을 기회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면 전환 전략이에요. 운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기업과 제휴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취업 쪽에서는 그다음에 그 진로 쪽에서는 무슨 무슨 대표님 해서
그다음에 NCS 문제풀이는 또 우리 NCS 크루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연합해서 제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W 전략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ST 전략은 뭐예요? 강점과 외부 위협을 결합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각화 전략 또는 이거 다각화라는 말 기억해 두시고요. 차별화라는 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죠. 야, 내가 요즘에 지금 그 제가 아는 대표님이 그 애견용품 제조 공장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애견의 그 뭐지? 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뭐 디지털 기능이 있는 그런 걸로 또 지금 신사업을 한번 진출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IT 잘하는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그런 게 바로 강점을 통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거죠. 신사업 진출, 신제품 개발. 자, 그다음에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철수 전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단어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주는 단어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WT 전략에는 어떤 게 있냐? 구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사업을 아예 축소해버린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주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데는요, 과제안 간에 동일한 수준이어야 되고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간 내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세 가지를 그 염두에 두고 주요 과제를 도출을 하고. 주요 과제 중에서 이제 과제를 아예 선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과제 해결이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과제를 착수하는데 얼마나 긴급한지, 그 다음에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얼마나 용이한지, 요런 점을 따져서, 그 주요 과제 여러 개 중에서 과제를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환경 분석을 위해서 주요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3C, SWOT인데, 여기 갑자기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기, 요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SO 전략이 뭐예요? 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하려 한다. 아니죠. 위협이 아니라 뭐예요? Opportunity, 기회. 위협이 아니라 기회죠. 기회. 예.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건 기어, 디글, 리을.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문제 원인과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도출해야겠죠. 선정된 문제를 분석해서. 아까 우리가 주요 과제 해갖고 그 과제를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선정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문제 도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요. 이게 문제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는 작게, 작은 이슈들로 세분화한다는 거고요. 핵심 문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전체 문제를 개별화된 세부 문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근데 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로직 트리. 여기 트리 나무죠. 그래서 그 주요 과제를 나무 모양으로 분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주요 과제, 원인, 이게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인에는 근본 원인이 있고, 그다음 원인 B는 근본적인 원인 2, 뭐 해결해야 할 과제 2개, 이런 식으로 그막 나무처럼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단은 전체 과제를 명확해야 돼요. 그다음에 가지의 수준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원인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을 딱 합쳤을 때 이게 전체가 돼야 돼요. 만약에 각각을 딱 합쳤는데 전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원인이 누락됐거나 중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지키면서 로직트리 방법을 통해서 문제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슈 분석, 그러니까 쟁점 분석을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요. 과제를 선정해야 되는 데는 이거는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쟁점 분석, 이슈 분석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핵심 이슈를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뭐지? 그게 바로 핵심 이슈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내 고객의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의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핵심 이슈가 설정된 다음에는, 일시적인 결론이 예측하는 가설도 설정을 해야 돼요. 가설. 가설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분석 결과를 미리 이미지화 해야 됩니다. 아, 요렇게 요렇게 될 거야. 그렇다면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미지화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 계획,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수집 범위를 정해서 하는 통계학적 접근이 있고요. 전체 자료를 다 하는 빅데이터 분석 접근이 있어요. 요거 서로 구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해야 되고,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을 고려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인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원인 파악. 근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보고 최종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단순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많이 판매되겠죠.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 팔렸네. 비가 막 내려. 우비가 팔렸네. 우산이 많이 팔렸네.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인과관계예요. 닭과 계란의 인과관계.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요.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잡다크라는 브랜드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캠프나 막 특강 요청이 들어와. 그래서 브랜드 향상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네. 근데 그 매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문나서 다시 브랜드가 야, 그 거기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갖고 돈도 많이 번대. 그랬더니 그건 대단한데 이러면서 인지도가 향상되니까 다시 또 매출이 확대되네. 이런 거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수 없는 거. 그다음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복잡한 인과관계는 요 단순한 인과관계와 닭과 계란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서로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복잡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즉 단순한 인과관계와 닭과 계란의 인과관계처럼 그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그 복잡한 인과관계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문제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및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안을 도출하고요. 해결안을 평가하고 최저간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럼 해결안 도출하는 거. 결국은 이 해결안 도출도
그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 상태에서 최종 해결안으로 정리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안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결안을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되고 해결안 여러 개를 평가해서 최저 가장 효과적인 해결안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그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최종 해결안을 우리가 정했잖아요. 선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일단 실행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시 보완해가는 사후 관리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실행 계획 수립은요.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할 거고요. 일적 자원, 물적 자원, 예산, 시간 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해결안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거. 가능한 사항부터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해 가면서 해결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랬다가 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지금 이게 막잘 실행이 되네? 그러면 막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해결안 개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자, 해결안 개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이 부장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최적의, 이거 지금 해결안 개발을 묻고 있어요. 개발. 그런데 최적의 해결안을 선정한 후에는 실행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느 때예요?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죠?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결안 개발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게 되는 거. 이런 경우는 놓치는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실행하는 것은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해결안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 바로 4번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응용 명제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명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꼭 나와요.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아는 집합과 명제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집합,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다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요거까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멈추시고 한번더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지금 그 출판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집합의 기본적 법칙도 자리를 바꾸어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다는 거죠. 그게 교환 법칙이고요. 요 가로의 위치가 A 합집합 B가 B의 합집합 C로 바뀌었잖아요. 가로의 위치가 바뀌어도 같은 결과야. 그게 결합 법칙이고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드물어 간 법칙도 되게 중요하고요. 논리합의 부정은 논리 고과 같고, 논리 고백은 논리 학과 같고, 요거 분배 법칙도 잘 기억하세요. 자, 명제의 기초는요. 여러분, 요런 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냥.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도는 문장이다.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명제의 종류가 이제 단칙 명제, 접속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는 명제. 명제는 연결사를 포함하고 있는 명제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종류 중에 정언,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단정적. 가언,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선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눈으로 연결됐다고 하고요. 연언,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요. 뭐뭐가 아니다. 거짓으로 만드는 명제가 부정명제고요. 논증은 2개 이상의 명제가 모여서 주장을 하는 걸 논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고 그냥 암기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골치 아프니까. 자, 명제의 유형 이제 정언 명제밖에 볼게요. 정언 명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언적으로 말하는 거, 뭐에 대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정언 명제 같은 경우에요. 요게 여러분 요게 수량을 나타내는 게 모든을 전칭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여학생은 뭐 로맨스 영화를 좋아해. 그런 걸 어떤은 특칭이라고 표현해.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가언 명제 볼게요. 가언은 가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 명제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 S가 P라면 또는 Q는 R이다와 같이 어떤 가정이나 조건으로 표현되는 명제를 가언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있는 조건이다 해서 전건. 그쵸? 그 다음에 Q는 R이다. 요것은 뒤에 있는 조건이다 해서 후건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고래가 포유류라면 전건. 새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후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언명제는 뭐라 그래서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택. 그렇게 쉽게 그냥 외워버려요.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된 명제예요. P 또는 Q이다. 이거죠. 고래는 어류이거나 또는 포유류이다. 철수는. 근데 요게 이제 요거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것까지 지금 조금 설명드리긴 그런데 배타적 선언문은 둘다 참일 때 곱이 거짓인 거. 보세요. 철수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곱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런 게 배타적 선언문이고 철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철수는 남자예요. 이거 둘다 참일 때 P 합규가 어때요? 참이잖아요. 네, 요런 게 바로 포괄적 선언문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지금 여러분이 아직 파악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죠. 자, 연언명제 연합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더한다. 정황문제 P와 Q가 그리고라는 연결사로 결합된 명제예요. 영희는 학생이야. 그러면서 여자야. 여학생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기호는 요렇게 하거나 이걸 웨지라고 읽더라고요. 웨지. 그 다음에 앰퍼샌드라고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림이 틀린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부정명제는 뭐냐면요. 조건의 의미를 반대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제를 거짓으로 만드는 명제인데 한국의 남자가 군대에 간다. 그러면 뭐 한국의 여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 곱 낙 Q라는 거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되게 열심히 배웠던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명제의 역 이대호.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이게 대호잖아요. 요거 P이면 Q이다의 대호는 뭐예요? 이게 바뀌어야죠. 역을 부정하는 거니까 낫 Q이면 낫 P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죠.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T일 때, 대우도 T라는 거,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합과 명제 문제 풀때 대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한 정원 문제 풀이가 있어요. 정원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정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것은, 이제 모든 전칭, 어떤 특칭, 요게 들어간 간단한 정원 문제는 정원 상담 논법 대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 정해진 게 있거든요. 결론 찾기 다섯 가지 유형이 있고요. 전제 찾기 여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거를 참고해갖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풀이할 수 있어요. 정험 상담 논법 대입법 요거하고 그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아예 그려서 풀이 가능하답니다. 자, 정원 면제의 표준 형식이 이제 요건 좀 아셔야 돼가지고 이거 전칭은 모든을 의미하고요. P이다 요거 긍정인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모두는 전칭, 부정은 뭐예요? 아니다. 그다음에 특칭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근데 요거를 특칭 긍정은 뭐예요? 뭐뭐이다. 근데 요거는 어때요? 이게 전칭이에요. 뭐가 사라졌네. 전칭이고 아니 그 특칭이죠, 특칭. 특칭 부정이죠, 이게. 특칭 부정. 어떤 S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빈출 문제 유형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요거를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결론 찾기가 다섯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 올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요세 개가 이 결론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결론에 올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요렇게. 요거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제 찾기예요. 전제 찾기. 이 전제 2의 모든 B는 C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모든 여학생이 환타지 영화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에 뭐가 올수 있냐? 이것은 결론 찾기 4에 해당하는 거예요. 4에. 근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할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할수 있는데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여학생은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다? 여러분, 로맨스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나요? 문제에서? 환타지하고 액션 영화에서 로맨스 언급 없죠? 그래서 결론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모든 여학생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모든이 들어가는 건 환타지를 좋아했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건 어떤이었어요? 어떤.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하죠. 왜? 어떤 여학생들만, 일부만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은 없다? 자, 이것은요. 요거를 우리가 대우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학생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요 3번을 대우로 만들면 모든 여학생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모든 여학생이 액션 영화 좋아한다 그랬나요? 아니죠. 환타지 영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모든 여학생은 환타지 영화를 좋아해. 요건 맞았어. 근데 액션 영화도 좋아해? 아니.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누구예요? 모든이 아니야. 어떤이야, 어떤. 그쵸?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이 있단 얘기예요. 어떤 여학생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볼까요?
어떤 여학생은 판타지 영화도 좋아하고, 그쵸? 어떤 여학생, 모든 여학생이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며, 어떤 여학생도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떤 여학생은 액션 영화를 좋아해.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판타지 영화도 좋아하고 액션 영화도 좋아한다. 요거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결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번이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전제 찾기예요. 어떤 그릇은 불에 타지 않는데요. 이게 전제 1번이고요. 전제 2번 보니까 몰라. 그런데 결론, 어떤 그릇은 충격에 약하대요. 그러면 요게 전제 찾기 몇 번이냐? 5유형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A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다를 B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제 1이 뭐예요? A는 한번 더 써줄게. A는 B이다예요.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어떤 그릇은, 그쵸? 어떤 그릇이 A였죠? 어떤 그릇은 C이다. 이거 전제찾기 5유형이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 B면 C이다. 그럼 B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충격에 약하다. 그래서 B면 C이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충격에 약하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제찾기 6개, 결론찾기 5개를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릴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입해서 풀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원명제로만, 모든 거 어떤이 들어간 정원명제로만 간단하게 나온 게 있고요. 기타 복잡한 명제풀이는요, 정원문 명제도 복잡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가언명제, 선언명제, 기타 명제가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결론 찾기, 전제 찾기, 뭐벤 다이어그램만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죠. 대우를 활용하거나 기호화를 통해서 풀이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대우를 활용해서 좀 단순한 명제 풀이를 할 경우에는 정원명제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원명제, 조건명제, 선언명제는 선택하는 거잖아. 또는 순서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가언명제가 가정하는 거 조건명제라고 했어요. 가언명제가 선언명제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기호화나 동치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되고, 서술형 명제도 기호화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당 그 문제풀이 하나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자, 달리는 사람은 택시 안 타.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택시를 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사람은 버스를 타. 요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기호화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기호화해가지고 결국은 대우를 찾아야 돼요. 대우를.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이 택시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요. 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사람은 달리지 않는다. 달리는 사람이 아니야.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택시를 탄다의 대우가 뭐예요? 택시. 택시를 타지 않으면 오토바이도 타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면 버스를 탄다의 대우는 버스를 타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탄다. 그래서 요거를 이 대우들을 다 연결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버스를 타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그러면 달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버스를 타지 않으면 달리는 사람이 아니면 요거에 또이 대우죠. 대우. 대우라서 이렇게 똑같다고 입고를 한 거예요. 달리는 사람은 버스를 탄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은 버스를 탄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논리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논리 게임은 뭐냐면, 논리 게임 중에서도 이제 참거지 문제, 참과 거짓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출제되는 문제를 참거진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서로 모순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명제가 있어요. 그게 시작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술자들이 여러 명인데 막 서로를 지목하는 거예요. 가는 나를 지목하고 나는 뭐 다를 지목하고 그럴 경우에는 참과 거짓을 논할 경우 경우의 수를 적고 체크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술자들이 서로만 지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특정 대상을 지목해서 참거진을 판단하는 경우에는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작성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그 다음에 타인을, 아, 쟤는 참이야, 쟤는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요, 둘다 진리값이 같게 돼요.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어. 오늘 이 시간에 다할 수는 없고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김길동이 사기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어요. 증인으로 나온 나영이, 김병숙, 신달식 세 사람이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의 진술만 참이에요. 두 명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참인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야? 참인 진술을 한 사람. 일단 문제가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일단 참인 진술을 한 사람을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김길동은 무죄야, 유죄야? 두 번째 요걸 찾아야 돼요. 자, 보니까 김길동 씨는 과거에도 두번 이상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나영희 씨가 말했고요. 김병순 씨는 경찰관님, 나영희 씨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달식 씨는 김길동 씨는 적어도 한 번은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영희 씨가 참일 때, 나영희 씨가 뭐라 그랬어요? 김길동 씨는요, 과거에도 두번 이상 사기를 친 적이 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김병실 씨는 뭐라 그랬어요? 나영희 씨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나영희가 참이면 김병순의 말은 거짓이 되죠. 자, 김병순의 말이 거짓이고, 나영희가 참이면, 신달식은 뭐라 그랬어요? 김길동 씨가요, 한 번은 사기를 친 적이 있다 그랬어요. 나영희가 참이잖아요. 김길동 씨 과거에도 두번 이상 사기 쳤어요. 그러니까, 나영희가 참이면, 신달식 씨는, 신달식 씨가 참인 경우하고 거짓인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달식 씨가 참인 경우. 이럴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A는요, 참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영이가 참이고, 김병순이 거짓이고, 신달식 씨가 거짓. 요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명만 참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두 명이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이래야지만 말이 돼요. 이래야지만 말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래야지 성립하는데 나영이의 말이 참인데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얘도 참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 B도 그래서 안 돼요. 얘는 왜안 돼요? 얘네 둘이 둘다 참이면 참이 한 명만 참이라 그랬기 때문에 둘이 참이라서 안 되고, 얘를 만약에 거짓이라고 할 경우에는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영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좀 봅시다. 나영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보면 얘가 거짓이면 김병순의 말은 참이 되겠죠. 나영이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신달식 씨가 참일 경우 이때도 또안 되죠. 왜냐면 참이 몇 개가 돼버린 거예요? 두 명이라서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근데 나영희 씨가 거짓인 경우, 그리고 김병순만 참인 경우, 그리고 신달식 씨가 거짓인 경우는 어때요? 참은 한 명이고 거짓이 두 명으로 일단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리고 나영희 말이 거짓이면서 신달식의 말도 거짓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김길동은 두번 이상 사기를 친 적도 없고 한 번도 적어도 한 번도 사기를 친 적이 없으니까 사기를 친 적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을 하는 사람은 김병순이죠. 요게 맞잖아요. 지금 이게 되니까 참말을 한 사람은 김병순이고, 그다음에 김길동은 사기를 친 적이 없다가 돼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문제 해결 능력의 배치를 좀 살펴볼 거예요. 배치를 하려면 일단 표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 해야 돼요. 표 그리고 도식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된 조건, 확정 조건이에요. 확정 조건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 정보도 기입하는 거예요. 이 확정된 정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자, 일렬 배치는요, 그 정보들을 줘요. 그래갖고 순서를 찾는 거예요. 나열된 순서를 찾는 거예요. 표를 그리고 도식화하고 확정 조건 기입하고 추론 정보 기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팀짝이 있어요. 팀도 요거는 이제 평면 배치죠. 평면 배치에는 뭐 팀짝이 방배치, 동아리 출장, 강의실, 뭐 회의실 등의 형식으로 출제되는데요. 팀짝이 같은 경우는 팀의 수에 맞게 표를 그리고 팀원의 수만큼 칸을 나누고 확정 조건 기입하고 새로이 추론한 새로운 팀원 수와 팀원의 조건을 고려해서 경우의 수 따지고. 자, 그다음에 방배치 같은 경우도 방의 개수와 위치 고려해서 건물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평면 배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이 뭐 3층이고 각각의 방이 3개씩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 조건 기입하고 충수나 방배정 조건들을 고려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동아리 출장이나 강의실 회의실 등의 조건에 맞게 표 그리고 확정 조건 기입하고 추론한 새로운 정보. 어차피 똑같아요, 지금. 그런 그 원칙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꾸준히 자꾸 문제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배치라는 게 나오는데, 원형 배치 좀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렬 배치나 평면 배치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원형 배치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보니까 5명의 직원의 휴가 순서. 그러니까 요것은 사실은 뭐예요? 일렬 배치죠, 일렬 배치. 일렬 배치 풀어볼게요. 요거 이제 도식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정 과장이 임 과장보다 먼저 휴가 가니까 앞에다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 대리가 강 사원 바로 뒤. 그래서 강이 먼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정 사장과 강 사원, 강 사장과 정 사원.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정 사장과 임 사원, 임 팀장, 정과장과 임팀장, 요렇게, 어때요? 연속으로 가지 않아요. 연속으로 가지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부장과 박대리 사이에 한 명이 휴가를 가요. 김부장과 박대리 사이에 누구 한 명이 가요? 박대리와 김부장, 이제 누가 앞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지금 우리가 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정과장과 강사원. 정과장과 임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져 있어야 돼요. 중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 강사원, 정과장, 임팀장을 나눴어요. 그쵸? 나눠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정과장은 임팀장보다 먼저 휴가를 가요. 그래서 여기 임팀장이 있으니까 정과장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박대리는 강사원 바로 뒤에 휴가를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어요. 강사원 바로 뒤에 박대리를 넣었고요. 김부장과 박대리. 김부장과 박대리 사이에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과장. 그래서 요게 지금 완성된 표거든요. 근데 보면 김부장, 강사원, 박대리, 정과장, 임팀장은 C에 위배돼요. 왜냐면 연속으로 갈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정과장과 강사원. 그다음에 정과장과 임팀장. 근데 정과장과 임팀장이 어때요? 지금 연속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요게 C. 조건 C에 위배돼서 얘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안 돼요. 정과장과 임팀장 똑같이. 그 다음에 임팀장 정과장 얘도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A에도 안 돼. 정과장이 어때요? 임팀장보다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래서 얘도 틀렸어. 그 다음에 박대리 정과장 정과장과 임팀장은 박대리는 또 누구 뒤에 간다 그랬어요? 강사원 뒤에도 간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또 뭐에도 위배돼요? 정과장과 임팀장 얘는 C에도 위배돼요.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래서 답은 요거죠. 아,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인사팀 10명이 두 대의 자동차로 야유회를 가요. 자, 근데 조건을 보니까 인사팀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쉽게 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5명씩 나눠서 타야 되고요. 차를 운전해 본 경험은 1철과 2철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철하고 2철은 서로 나눠줘서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 2철과 2철 두 사람밖에 운전을 못하니까 차는 두 대니까 나눠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5명씩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2철과 4철만 야유회 장소라 2철과 4철은 같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철을 지금 여기다 고정을 시킨 거예요. 2철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어때요? 얘네 둘밖에 위치를 모르니까 얘네들은 같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고정을 시켜놨고요. 5철이와 6순이는 앞좌석에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에는 5철이가 타거나 6순이가 타거나 5철이가 타거나 6순이가 타거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순이와 8순이는 같은 자동차를 타려고 한대요. 7순이하고 8순이는. 그래서 만약에 뒷좌석에 지금 3명이 탈 수 있는데 4철이가 고정일 경우에는 7순이하고 8순이가 여기서 탈 수 있고 그때는 3철이, 9순이, 10순이가 여기 타야 돼요. 2철이 차에. 자, 그 다음에 4철이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7순이, 8순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3철이, 9순이, 10순이 중에서 2명, 누군지 모르지만 2명. 2명이 여기 타고 그 나머지 1명이 여기 탈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걸 그대로 해서 여기다 고정시켜 보면서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요게 이제 우리가 표를 그렸잖아요. 표 그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항상 거짓인 거예요. 지금 거짓인 거 찾아야 돼요. 이철이와 칠순이는 같은 자동차에 탈 수 있다. 이철이와 칠순. 이철이와 칠순 같은 자동차에 탔죠. 예. 그래서 얘 맞아요. 그 다음에 9순위와 10순위는 같은 자동차에 탈 수 있다. 9순위와 10순위 같은 자동차에 탔네요. 1철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7순위가 탔어. 1철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7순위가 탔어. 이거예요. 3철이와 10순위는 3철이와 10순위는 2철이가 운전하는 차에 탄다. 맞죠? 얘도 참이에요. 그리고 이철이가 운전하는 차에 이철이가 운전하는 차에 3철이가 타요. 9순위와 10순위 9순위와 10순위는 여기 있죠. 4철이가 고정이 될 때 3철이 9순위 10순위 중에서 두 명을 여기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순위하고 10순위가 되면 이철이가 운전하는 차에 3철이가 탈 때 3철이가 타면 9순위와 10순위는 1철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맞죠. 그래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3철이와 4철이가 같은 자동차에 타면 자 3철이하고 4철이가 같은 고정 역에 타요. 3철이하고 4철이가. 그러면 3철이와 10순위는 2철이가 운전하는 아니 여기 있다. 예. 9순위와 10순위는 같은 차에 탄다? 아니죠. 얘가 만약에 4철이와 3철이가 같이 타게 되면 9순위와 10순위 중 한 명만 탈 수 있어요. 왜? 얘네 3명 중에서 2명이 해야 되는데 3철이가 정해졌으니까 9순위와 10순위는 한 명만 탈 수 있죠. 근데 얘는 같은 차에 탄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예,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해결 능력 핵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원하는 기업, 원하는 직무에 성공적으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